10시 17분인데 다 일어날 시간이지. 이 집에서 공사를 해요. 젠장. 아우, 일어나서 세수만 했어요. 어차피 안 나갈 건데 뭘 씻어. 세수만 해야지. 10시에 저 소리 때문에 계속 뒹굴뒹굴 거리다가 잠 자다가 또 깨고 자다가 깨고 그랬네. 역시 아무도 없지. 아무도 없어. 햇반은 생각보다 금방 먹었어. 한 명씩 나와서 막 다 먹어. 이런 플라스틱은 씻어서 정리해야지. 설거지는 식기 세척기 해주고. 이거 언제 다 먹니?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. 환기 좀 시켜야지. 플라스틱, 종이, 병, 비닐, 쓰레기 이렇게 모아놔야 돼. 나중에 한 번에 버려야 돼. 빗. 지금 환기 좀 시켜야지. 일어났으면. 베리 집인데 베리가 지금 엄마랑 저기 집에 가 있어요. 날씨가 별로 안 춥네. 누군가 참치를 먹었네. 누구야? 그리고 콤프라이트 아침에 많이 먹을 줄 알고 이만큼 사달라는데 우유랑 나 혼자 먹네. 안 먹는구나. 나만 좋아하는구나. 아, 토스트하기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. 이게 아주 기가 막히죠. 파프리카 안에 치즈 들은 거.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. 계란살? 귀여운 미키브르데. 오늘 아점, 아침 겸 점심. 아닌가? 아니다, 점심이구나. 지금 한 시쯤 됐네. 점심. 밥 다 먹고, 이제 방에 들어가야지. 내가 거실에 있으면 누군가 못 나오니까. 밥 먹는데 기사를 봤어요. 우리 우승 상금 이렇게 나눠준다고. 언제 들어올래나? 우승 상금 썰 풀어야 되나? 저는 K리그에 있으면서 경기에는 나가지 못했지만, FC 서울 시절에 리그 우승 두 번 하고, 또 울산 와서 FA컵 우승하고, 또 이번에 이렇게 ACL 우승하고, 경기에는 참여는 많이 못했는데, 어찌됐든 같은 팀으로서 우승을, 모든 대회는 우승을 다 해봤네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운이지. 행운아야, 행운아. 다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안 하고 오늘 이거 봐야지. 넷플릭스 스위트 홈. 와, 어제 자기 전에 1화 보고 잤는데 무서워서 꿈에 나올까봐 잠을 좀 설쳤네. 다행히 꿈엔 안 나왔어요. 얼굴이 안 나오는구나. 아우, 이 들이소리 때문에 깼어요. 아침에. 그래서 설잠 잤어. 잠을 잘 못 잤어. 오늘도 일찍 자야지. 오늘 한 2시? 1시간씩 이렇게 당기는 거지. 아, 지금 몇 시니? 지금 4시 24분. 이게 왜 켜져 있냐면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이거를 해야 돼요.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딱 눌러서 체온체크 재갖고 여기 서서락 해서 딱 누르는 거야. 자가 진단. 들어왔다 해야지. 오전 오후로 두 번씩. 36.3. 이마는 36.9. 계속 앞머리 이러고 있으니까 대부분 여기다 하거든요. 36.4. 여기 눌러서 36.4.
아니요, 기침을 하고 목안 아프고 숨만 가빠. 되게 상관없어. 아침 성공 이런 얘기 딱 받게요. 하루에 두 번 이상으로. 이제 이것도 다 했고 드라마도 한 편 봤고 오랜만에 배그나 해볼까? 오늘 처음 하네요. 지금 4시 반인데 처음이야. 먹네요. 에이, 야, 3일 만에 치킨 먹었다. 밥 먹고 올 수 있어? 어? 나가지. 어떻게 나가지? 일단.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, 몇 시야? 6시 40분. 치킨 먹어서 이거 배불러서 밥이 들어가겠어? 밥 먹고 전화 인터뷰 했어요. 아프리카 TV의 가레스 이상현 아시죠? 이상현 해설위원님, 제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.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제 또 편집해야지. 근데 우리 이상현 선배님 분이랑 기자분님이랑 여기 또박이 군어? 또박이 군어님이랑 이렇게 같이 영상이 아니라 전화 인터뷰 했어요. 아우, 뭐 축구하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하네.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. 아우, 재밌어요. 아주 행복해. 아,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배그 한 명 비워서 또 배그 안 해. 아니야 편집해. 아, 아니야. 비면 와야지. 원래 빈 공간 잘 들어가잖아 내가. 할게. 껴줘. 해야지. 야, 철아. 어? 나 그거 잘하지? 편집? 어. 아니, 편집은 잘하는데 재미는 점점 없어져. 어떻게 하면 좋아? 야, 혼자 뭘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하냐. 근데 뭐 같이 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. 아니야, 네 핸드폰으로 네 하루 영상 찍어서 보내봐. 네 거 편집해줄게. 브이로그? 홍철의 자가격리. 안 되나? 너무 페인인가? 아, 하루 종일 게임만 하네. 12시 반이에요. 근데 애들이 배고프대. 우리는 뭐를 사면은 딱 사놓고 개인 접시 이렇게 받아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먹거든요. 지금 어제는 족발이랑 그 불곱창? 그거 시켜서 이렇게 덜어서 각자 먹고, 오늘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주환이가 회를 샀대요. 회를, 방어회. 또 날 추울 땐 방어회지. 그럼 이따 오면은 회 살짝 먹어야겠다. 이렇게 왔으니까 접시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데, 각자 담아서 가져가기. 아, 이렇게 동호만 살아남았네 또. 베리나이스 한번 해줘. 아니 형, 베리나이스. 애들 너무 많이 살아남았다. 30명? 아니야, 가만히만 있어도 10명까지 내쳐. 형 성격 알잖아, 또 가만히 못 있는 거. 쏘지 말라고. 레전드 나온다, 레전드. 아, 형. 야, 뭐해. 아, 움직이면 안 돼. 그게 아니라 밑에 애가 위에 기절시켰어요. 아니, 움직이면 안 돼요, 진짜로. 움직이면 바로 티난다니까. 그래, 뭔가 움직이다 딱 걸리잖아. 아니야, 나 아니야. 위에서 뭐야, 지금. 위에도 있어? 야, 위에 있다니까, 지금 위에. 야, 위에 한 명 죽었어요, 지금. 위에. 안 보인다. 아, 제발. 오, 쟤 뭐야? 오. 움직이면 안 돼요. 아! 맞다! 아우씨. 자야겠다. 몇 시니? 3시 20분이에요. 오늘은 영상이 별로 없네. 하는 게 없어서. 이제 피곤하네. 내일도 한번 또 찍을게요.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똑같은 패턴일 거예요. 자야지. 그럼 오늘 3일차 끝!